중얼. 자, 중얼 누나. 뭐 어디 어디 쪽으로란 뜻이 어디에도 쪽으로. 그럼 앞쪽으로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앞쪽으로. 축구 경기에서 하는 포지션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 우리 뭐라 그러지? 공격수. 포워드. 공격수를 영어로 포워드 FW로 가지고. 아. 시트에서도 백워드 그러면. 전에 볼 수 없었던 집중력. 민재가 어디서 만든 줄도 모르겠다던 영어 책을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반대말. 강한. 강한. 스트롱. 민재 뭐라고? 강한. 강한이 뭐라고? 스트롱. 그렇지. 스트롱. 스트롱으로 만든. 스트롱으로 빨리야.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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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피스 스트롱 월드 이런 거 안 봤어? 봤어요. 그지. 네. 스트롱. 그지. 힘이 센. 강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러면 저거 다시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뭐?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예. 네. 아? I am interested in you. 아니, 엄마한테 써볼게요. 그래. 최명금 선생님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앉아. 어때? 어때? 연습했어. 아, 어때? 선생님. 네. 진우요. 진우 잘 봤더라 생각보다. 네, 저, 네, 저 도서 점수 보셨어요? 아, 봤지. 꼭 봐야 되세요, 저 건 진짜. 잘 봤지. 네? 시험 잘 봤어. 대박이라니까 수능도 몇 점이에요? 잘 봤어요. 빨리 내 거야. 친구들과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자란 우리 민재가 달라졌습니다. 야, 민재가 이렇게 했어. 다른 건 다 0점 맞았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발표한 게 도움이 돼? 만점. 네? 도망내 도움이세요.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게 도움이 돼? 네. 다음은 와, 대박이다. 대박. 축하해. 자, 여기다 사인. 쌤, 객관식 13개면 몇 점 정도 받아요? 아우, 그 점수가 다 달라. 다 70점 나오겠죠? 아우, 너무 잘했는데? 13개 맞았어? 네. 15개 중에 13개나 맞았어? 네. 오! 아. 근데 얘가 괜찮은 게 수업 시간에는 안 떠들어요. 수업 시간에 안 떠든다고? 가끔 떠들어, 가끔. 안 떠들어요. 진짜 막 얘랑 정말 쟤랑 쟤랑. 요즘에는 안 떠들어요. 1학기 때는요, 저가 시험을요 단 한 번도 평균 20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2가 돼서 20을 넘은 적이 있고, 이번에 시험은요 도덕을 엄청 잘 봤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많이 하고요. 선생님들한테 잘 보려고 노력해요 저가. 스스로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배움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민재. 이거 가사 진짜 마음에 드는데? 민재는 이 교실에서 진짜 이루고픈 꿈을 찾았습니다. 수업이 쥐라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라라라라는 가사를 듣고 조금이라도 신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내 꿈을 펼쳐라는 건요,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꿈을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민재 너무 잘했어. 아이들이 꿈꾸지 않는 교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꿈이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학교가 선생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되게 자신 있게 저 처음 마음과 같아요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잡고 있어요. 잡고 있고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제 꿈을 품고 날아오르는 날, 교실은, 학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각의 링이 아닌 교실에서 포기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의 도전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